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한 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주말이 오려면 멀고도 멀었는데 화요일은 왜 애매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 수요일은 한 주의 반환점, 금요일은 아무래도 불금? 이렇게 각자 그럴듯한 수식어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애매한 화요일은 대체 뭐냔 말이죠. 그래서 전 매번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아직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상이란 게 그렇죠. 다른 요일들도 다들 겨우 수식어 찾아서 붙여놨을 뿐 결국엔 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하루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건 아주 사소한 특별함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애매한 화요일 아침을 조금 색다른 화요일 아침으로 만들어드릴 전 화요일의 등교메이트 황수민입니다. 우리 노래로 인사 나누고 캠퍼스 같이 걸어요. 조이의 안녕. 게시판. 매주 화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음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 지난 8월 30일에 발매된 B2B의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입니다. 여러분은 B2B의 대표곡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전 B2B의 감성을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뭐 이런 노래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신가요? 이렇게 B2B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줄줄 나올 정도로 B2B 누리한테 매우 익숙한 가수죠. 멤버들의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모든 노래에 그들만의 개성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B2B가 스페셜 앨범과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1월 발매됐던 인사이드 앨범에 이어 또 한 번 은광, 민혁, 창섭, 프니엘로 구성된 B2B For You 유닛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앨범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앨범이라고 하니 얼른 만나보러 가볼까요? 이번 앨범 For You Outside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앨범 명도 그렇고 타이틀곡인 Outsider에서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Outsider 하면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흔히 인싸라고 줄여 부르는 인사이더의 반대말로 쓰여서 들었다고 하면 솔직히 막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근데 B2B는 이번 앨범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B2B가 추구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나, 나다워질 나를 꿈꾸는 사람인 거죠. 타이틀곡 가사만 들어봐도 현실 반영 100% 가사와 함께 B2B만의 아웃사이더를 표현하고 있으니 들어보고 자신만의 아웃사이더를 표현해보셔도 좋겠네요. 그럼 B2B의 아웃사이더를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깊은 닭 속 매일이 초보 칙칙탕 day by day 자연심 각본 같은 하루 억지로 버티는 게임 한 어머니로 날 깼는데 숨이 턱 막히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yeah, yeah. 내 인생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이끌릴 수 없어 There's no way that I'm a human 너처럼 못 봐 I'm in the maybe I'm Improving in my life 아침마다 하는 말 I just want something new 새로운 내 마음대로 move I don't wanna be the same as everybody else No, I just wanna be What you wanna be I wanna be an outsider 난 누가 똑같고 싶지 않아 I'm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be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I just wanna be an outsider Outsider 잠시 시간 좀 할게요 동서남북은 사방이 적천지 Oh please somebody help me my homies 마다간 잡아먹히는 현실 동해보다도 잔인하는 스토리 살려 드리번 드리번 흘리는 흐리멍텅한 동공 그게 켜 드리번 꼬리면 별을 향해 뛰어 콧눈에 불을 켜라 부릅떠 맹수처럼 그래 on Yes I'm a dream on I don't give up Should have said what I'm talking of love It's been to go in the mail 하루같이 하루 사는 것뿐 가슴이 휑하게 pain I don't know 지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I wanna be an outsider 남들과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feel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I just wanna be an outsider Outsider 책갈피 속 이야기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생각은 나를 또 삼켜. 그럼에도 인생이란 여행, 설렘이 가득해서 꿈이 가득 찼던 어릴 적 세상은 더는 없어도 이젠 인내와 용기를 담아 더 튼튼해진 캐리어. 비투비의 이번 앨범 수록곡 여행의 가사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릴 땐 멋진 어른들을 보면서 그렇게도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만 되면 다 멋있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작 어른이 되고 나니깐 꿈꿨던 모습은 없고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의 실망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비투비는 이렇게 말해주죠. 어릴 적 꿈꿨던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린 아직 설레는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얻은 인내와 용기로 가득 채워진 캐리어와 함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캐리어에 담으실 건가요?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실 건가요? 네, 화요일 캠퍼스로 가는 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B2B의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와 함께 했는데요. 소개해드린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와 수록곡 여행 외에도 세 곡의 수록곡이 각자의 메시지를 담은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B2B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바로 들으러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전 이미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답니다. 그럼 B2B의 여행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기약 없는 우리의 여행이 설렘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오늘이 그 여행의 멋진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mindset 가지고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멈추지만 나는 명언 끝이 아니니까 천천히 네 속도로 가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just take your time It's not a race 나는 나의 길로 가면 돼 I know that Campus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최수민 기술 박정인 그리고 함께한 전 황수민이었습니다.